에스겔서 30장에서도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한 기록들을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애굽의 심판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애굽을 도와서 함께 동맹했던 나라들 구스부터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굿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다 함께 칼에 엎드러진다. 악한 자가 멸망하는데 악한 자를 도와 연합하는 자도 악한 자가 망할 때 반드시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좌우되고 종교 사회의 윤리나 도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심판에 바벨론이 사용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와서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그 나라를 주장하시고 또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애굽의 우상들이 파멸될 것이다. 애굽의 여러 성읍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우상들이 다 파멸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절 이하에서는 애굽의 팔을 꺾으신다. 애굽왕 바로의 팔을 꺾어가지고 힘이 없도록 칼을 잡을 힘이 없도록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애굽의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애굽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팔을 들어주시고 견고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팔을 꺾어버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애굽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여서 자랑을 하다가 결국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멸망을 당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또는 도와주다가 결국 이들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악한 자를 도와 연합하는 자도 역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30장에도 애굽에 대한 심판을 그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고 또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동맹국까지도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